공로 꿀벌이 제우스에게 받은 선물. 윙윙 윙윙 꿀벌들이 줄지어 집 밖으로 나왔어요. 얘들아, 오늘은 산 넘어 저쪽 꽃밭으로 가자. 꿀벌 대장이 메인 앞에서 외치자 뒤따르던 꿀벌들이 힘차게 날개짓을 했지요. 윙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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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꽃밭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가득 피어있었어요. 꿀벌 대장은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백합 위에 앉았지요. 백합아, 저 꿀 좀 나누어 주겠니? 백합은 꽃잎을 활짝 열어 달콤한 꿀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다른 꿀벌들도 저마다 좋아하는 꽃으로 날아갔지요. 은은박이 꿀벌은 참나리 꽃에, 뚱뚱보 꿀벌은 국화꽃에, 똘똘이 꿀벌은 민들레 꽃에, 깜찍이 꿀벌은 장미꽃에 사뿐사뿐 앉아서 맛있는 꿀을 모았지요. 어느새 꿀벌들의 주머니에는 달콤한 꿀이 가득 찼어요. 꿀벌들은 기분이 좋아 윙윙 우우 힘차게 날개짓하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꿀벌들은 모아온 꿀을 한 곳에 담아서 커다란 꿀단지가 가득 차자 흥겨운 잔치를 열었답니다. 뭉뭉뭉뭉 윙윙윙윙 뿅뿅뿅 모두 모여 즐겁게 춤도 추었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커다란 사람의 손이 벌집안으로 쑥 들어왔지요. 어, 사람이 꿀을 훔쳐간다. 자자자 모두 꿀을 지켜라. 윙윙윙윙 수많은 꿀벌이 꿀단지를 겹겹이 외웠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손이 휙 지나가자 꿀벌들은 힘없이 나동그러지고 말았지요. 그날 밤 꿀벌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나누었어요. 어이, 사람들이 날마다 꿀을 훔쳐가서 우리가 먹을 꿀이 모자라요. 어,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커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꿀벌들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럼 제우스님께 강한 힘을 달라고 소원을 빌면 어떨까요? 한 꿀벌이 말하자 나머지 꿀벌들은 좋아요, 좋아! 어, 좋은 생각이에요! 하며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다음날 아침 꿀벌들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제우스를 찾아갔어요. 제우스님, 저희에게 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보다 얘들아, 아, 너희가 꿀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어떻겠니? 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게 모은 꿀인데요. 절대 사람들에게 그냥 빼앗길 수는 없어요. 꿀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제우스는 할 수 없이 꿀벌들에게 뾰족한 침을 선물로 주었지요. 반드시 꿀을 지키는 일에만 힘을 쓰도록 해라. 절대로 아무데나 침을 쓰면 안 된다. 알겠느냐?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꿀벌들은 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꿀을 가지러 온 사람들은 꿀벌들이 침을 쏘면 깜짝 놀라 헐레벌떡 도망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꿀벌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침을 마구 쏘아댔어요. 지나가는 병아리, 나비, 귀뚜라미, 강아지, 게다가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한테까지 침을 쏘았어요. 제우스는 꿀벌들의 모습을 보고 더럽 화를 냈어요. 아니, 꿀을 지킬 힘으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이제부터 침을 쏘는 벌은 모두 죽을 것이야. 순간 함부로 침을 쏘아대던 꿀벌들은 힘없이 뱅글뱅글 맴돌다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다가 큰 벌을 받은 것이랍니다.